그럼 하나하나 일단 보겠습니다. 일단 댓글이 100개가 달렸는데 제가 이메일 남겨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한 100개 중에 10개 정도가 이메일을 남겨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당첨자를 발표하는데 그 당첨자분이 이 영상에다가 이메일을 안 남겨주신다. 그럼 다른 분 그냥 드릴 거예요. 전 분명히 이메일 남겨달라고 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부터 이 편집부는 인상 깊은 댓글만 그냥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. 물론 하나하나 다볼 겁니다. 니님, 저 변신할 것좀 봐주세요. 그리고 저 2렙 됐으니까 파티 껴주세요. 예, 3렙 되고 오세요. 느그가 가지고 있는 유치한 장난감 내놔라. 이거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. 느. 는데 미친 가면라이더를 시작하고, 가면라이더 벨트 차고, 유. 제로투 저러세요. 제가 이런 댓글이 제가 이행시를 지어달라는데 이렇게 아무렇게 하신 거, 물론 재미만 있으면 되지만, 재미가 있어도, 뭐지, 좀 성의가 보일 법한 그런 댓글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해요. 누유는 유관스럽게 저 닉네임을 세번 바꾸다가 누유가 됐다. 느그사자 남창동 살제. 내가 느그사장이랑 밥도 먹고 으씨 사우나로 가고. 에이, 여기까지. 누유님의 편집 파일이 유이 쓰레기통으로 더 걸어갔습니다. 어차피 안될거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. 원래 하려 했는데 이게 너무 현타가 왔어. 지금 다시면 이거 뽑아드릴 텐데. 누 픽셀건 유 복귀 가자. 기각. 이거는 정당방위지. 픽셀건은 선 넘었잖아. 유이는 니가 안 바꾼다고 그렇게 말하고, 바꾸면 기껏 뿌린다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플래그를 세우고 우회적이다. 개가, 픽폭 존나 아프네. 이분은 이메일을 달아주셨네요. 고려 좀 해보겠습니다. 누이는 유튜브 영상을 존나 느리게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제 레고 밟으면서 가면에서 벨트 차고 변신하셔야죠. 누이님, 유딩 때 바지 똥질인 적 있나요? 전 있었는데, 얘기를 하자면 유치원 지하실에 놀이터가 있었는데, 놀고 있는데, 갑자기 배가 존나 아파.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는 바람에,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설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내려가서 선생님한테 저똥 쌌어. 아니, 뭐, 개쌌어.